요즘 취미는 요즘 취미 지선우가 평온해지기를 당연히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선우 바라기였고요. 비밀입니다. 예, 네, 저만의 비밀로 남겨두고 싶네요. 김인기만의 비밀. 안녕하세요. 배우 이무생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네. 좋아하는 음악 장르와 자주 듣는 노래는? 네. 제가 딱히 음악 장르를 뭐 선호하는 게 딱히 있진 않아요. 근데 요즘 자주 듣는 것은 너에게? 포지션의 너에게? 뭐 가수 김광석님의 사랑했지만 네, 제가 자주 듣고요.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아, 그럼요. 좋아하죠. 스트레스도 잘 풀리는 것 같고 손이 지르고 나면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집에 있을 때 좀 고정방자를 좀 합니다. 아 근데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보니까 장르가 다 뭐 이렇게 발라드나 뭐 이런 쪽이네요. 예, 발라드인 걸로 하겠습니다. 요즘 취미는 취미는 뭐 아니면 책 읽는 건데 네, 책 네, 저 읽는 거 좋아해요. 아 근데 이거 이건 만인의 취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 재미없다. 좋아하는 음식 저 미역국 좋아해요. 오늘도 미역국 먹었어요. 미역국,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찌개 그리고 케밥 좋아요. 케밥 좋아하고 못 먹는 게 없어서 사실 네, 좋아하는 음식 뭐 거의 다 좋아하고요. 뭐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네, 좋아하는 음식 중에 그나마 하나 꼽으라면 그래도 하나 꼽으라면은 저는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해요. 네. 김치찌개 그 돼지고기에다가 비계가 좀 이렇게 있고 김치가 좀 많이 익은 그런 김치를 넣어서 이렇게 볶음 음식으로 해서 짜게 이렇게 하면은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꿀맛이죠. 아우 군침이 갑자기 나. 자 그다음 꿈밤 60일 지정생존자 부부의 세계 중에서 연기하기 가장 어려웠던 캐릭터는? 아 주저없이 이건 고를 수 있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뭐 누군가를 이렇게 특히 뭐 때려부는 게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법에 저촉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한다라는 게 참 부담도 되기도 했고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표현을 해야 했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연기하기. 저는 본인의 평소랑 조금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는 이 두 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60일 지정생존자와 부부의 세계에서의 캐릭터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이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네, 근데 60일 지정생존자는 조금 순간순간 조금 핀트가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인간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그렇게 이성적이려고 하지만 완벽하진 못한 예, 그런 것들이 이 두 개 이렇게 합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 평소 선호하는 옷 스타일은? 그냥 편한 걸 좋아해요. 편한 걸 좋아해서 뭐 청바지 혹은 면바지, 예, 라운드티, 뭐 후드티. 네, 캐주얼 같은 거 즐겨 입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춥다 보니까 코트 뭐 이런 것들 입고 여름에는 반팔이겠죠. 그죠? 뭐 반바지는 뭐 많이 입진 않고 그냥 뭐 긴 바지에 반팔 정도 네, 갇혀 입는 스타일이 못 되나서
네, 편하게 그냥 입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순서만 정할게요. 네. 이렇게. 이무생이 뽑은 김윤기의 명대사 명장면. 김윤기가 나오는요? 아니면 전체? 편하실 때. 저는 예, 역시 첫 장면인 것 같아요. 예, 첫 장면, 그러니까 1회에 그 지선우가 그 파티를 하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친구도 배신을 하고 자기 남편도 배신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 그때가 참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명장면으로 뽑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도 참 제가 느끼기에도 시청자로서도 예, 그 장면을 뽑고 싶고요. 명대사는 재민이? 그게 저는 명대사인 것 같아요. 사실 지선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렇겠어요. 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어떤 지선으로서의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지금 딱 그냥 생각나는 게 재민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무생이 생각하는 김윤기는 어떤 사람? 아군? 적군? 당연히 아군이죠. 아, 물론 뭐 적군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선우 바라기였고요.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김윤기는 저와는 다르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끝까지. 네, 아직 뭐 그게 끝나진 않았지만 김윤기는 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김윤기라는 인물 자체가 또한 지선을 바라보면서 더 이성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가 느끼는 그 감정들의 어떤 소용돌이가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사실 많이 안타깝고 쉽게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지선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 지선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신과 의사기도 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지선우도 있지만 또 그 아들도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이혼의 아픔을 겪어봤고 물론 자식은 없었지만 제가 그냥 한순간 좋아한다라는 것을 뭐 물론 극중에서도 하지만 그 쉽게 그냥 대했었더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날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것 같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뭐 처음부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좋아하지만 지선우가 평온해지기를 끝까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고백을 했거나 아니면 떠나갔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처만 받았었겠죠? 글쎄, 그 상처를 뭐 어떻게든 뭐 스트레스를 풀었겠죠? 뭐 노래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김윤기에게 목폴라란? 김윤기에게 목폴라란 교복? 그쵸? 이제 봄도 다 됐는데 이제 여름 향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목폴라를 예, 입고 있다라는 것은 그죠? 예,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기가. 목폴라 반응이 되게 좋은 거 알겠어요? 아 예, 뭐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께서도 더 입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근데 저한테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 그래서 교복인 것 같습니다. 김윤기를 연기하며 중점으로 둔 부분은 감독님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뭐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 뭐 다른 거 낫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선우를 잘 바라봐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뭐 특별히 뭐 어떤 거를 표현하기보다는 항상 지선이 옆에 있어주고 지선을 바라봐주고 그런 어떤 지점들을 저도 생각했고 감독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에? 김윤기의 이혼 사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네. 이것은 비밀입니다. 네. 저만의 비밀로 남겨두고 싶네요. 김윤기만의 비밀.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죠. 성격 차이? 그렇죠. 모든 이혼하시는 분들의 거의 70, 80% 이유가 성격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김윤기도 뭐 이혼 사유가 뭐 있겠죠. 궁금하시죠? 네. 이런 것들은 궁금함으로 남겨두는 게 또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진짜 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 아 오시죠. 예. 주소는요 저쪽 어디였죠? 아니 또 비밀. 상담 받고 싶으시죠? 예,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아 상담이란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에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뭐 약한 캐릭터들이 없잖아요. 다들 세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드라마를 보면서 아 상담이란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보다 지금이 상당히 많이 느낌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고 네. 저도 이번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뭐 치부할 게 아니라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다면 뭐 노래뿐만이 아니라 네. 이렇게 지적되는 거죠. 야, 미안해요. 아 터졌네. 너무 합시다. 자, 명품이 무슨 소용이야? 나에겐 이무생 노랑만 있으면 돼. 아, 감사합니다. 이무생 노랑. 아, 예. 예 저도 들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무생 노랑을 써본 아, 입생 노랑을 써본 적은 없는데. 이무생 노랑. 예.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느 무생인들 김 선생님은 린스가 필요 없겠다 이미 프린스. 아 이거 진짜 댓글이 있는 거죠? 네? 와 이거는 정말 아니 칭찬만 이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하긴 한데 이거 뭐 회사 자작 아닌가요? 저는 아 그래요? 아 댓글이 궁금하네요. 진짜 다들 빵 터지셨을 것 같아서. 네. 저도 빵 터졌습니다. 야, 근데 너무 감사. 린스가 있긴 한데 한번 필요 없게 한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스크롤 내리는데 한참 걸렸어요. 다리가 완전 길다. 우리 배우님 다리 길이 5m인 게 분명하다. 세상에. 5m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2m로 해주세요. 네, 아무튼 네. 제 다리가 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비타500 영양제 다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다들 필요가 없으세요? 제게는 배우님이 최고의 자연강장제.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자연강장제입니다. 김윤기 선생님 금색이 최초의 아니 최초래 김윤기 선생님 금색이 최고의 명의시네요. 없던 병도 치유하신다는 소문 듣고 환자가 독립화까지 줄을 섰네요. 그렇죠. 줄을 섰나요? 우리 드라마에서 제가 일을 예, 열심히 하긴 해요. 예, 오세요. 가정사랑 정신병. 가정사랑 병원으로. 아 이거 편집 가능해요? 아니 큰일 났네. 배우님 다리 너무 길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는데 한참 걸렸잖아요. 서울 부산 5번 왕복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5번. 다리가 제가 근데 뭐
긴 것도 긴 건데 뭐 좀 얇아서 네, 종아리가 좀 얇고 그래서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쁘게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양이 두 개일 리가 없는데 이무생이 진짜 태양이구나. 아, 이런 주접은 좀 저 견디기 힘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 인강해 주시면 진짜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말하시는데도 발음이 귀에 때려박히네요. 인강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100점 맞을 수 있으시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무생 배우님 외모 레인 것 같아요? 돌을 지나쳐 미치기 직전이니까요. 아 도레미 그 다음 파죠. 어 끝났어. 와 아, 너무 힘들었어. 야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아 개인 소장할게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무료할 때 이렇게 보면 참 재밌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누구의 세계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윤기로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제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안 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 다음에 제가 꼭 터뜨리겠습니다. 사람을 향해 쏘지 마십시오. 화재 위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메이크업을 해서 또 촬영을 하러 가야 돼서 네, 한번 해봐야 돼요. 먹어봐야지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고요. 빨리 촬영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아 너무 감동해서 지금 목이 메요.